잠시 후 여러분은 무신 정권에 반발한 농민과 천민의 봉기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무신들의 정권 장악 이후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은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천민 출신이었던 이의민이 무신 정권의 집권자가 되자 농민이나 천민들도 신분 상승을 꿈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신들은 농민을 위한 개혁에는 소홀한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농장을 소유하고 노비를 늘렸으며 하층민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가혹한 수탈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생활이 더욱 궁핍해진 백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봉기하였습니다. 한편 석영유수 조위총은 무인들의 폭거와 의종 시해를 명분으로 내세워 1174년 석영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반란에 동참하였는데 조위총의 난은 22개월 후 진압되었지만 농민 항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수행정구역인 공주명학소에서는 망이, 망소희 형제가 소의 차별에 반발하여 망이 망소희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봉기군의 세력이 점점 커져 충청도 일대까지 점령하자 고려 조정은 명학소를 충숭현으로 승격하여 이들을 회유하였습니다. 전주에서는 가혹한 부역동원에 반발하여 관노비와 군사들이 봉기한 전주 관노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경상도 운문의 김삼이와 초전의 효심은 신라 부흥을 외치며 지방관의 지나친 수탈을 국가에 호소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경주의 이비와 폐좌 역시 고려 왕조를 부정하며 신라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석영의 최광수는 고구려 부흥 운동을, 담양의 이연년 형제는 백제 부흥을 외치며 봉기하였습니다. 개경의 사노비였던 만적은 다른 노비들과 함께 자신들의 주인과 최충원을 죽인 후 노비 문서를 불태우기로 모의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제 철폐를 주장하였습니다. 신종 1년, 산호 만적 등 6인이 북산에서 나무하다가 공산호비들을 불러 모의하였다. 나라에서 경인, 계산년 이후로 고관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육체를 괴롭히면서 채찍 밑에 곤욕을 당해야 하겠는가? 라고 하니 여러 노비가 모두 그렇게 여겼다. 우리가 성 안에서 봉기하여 먼저 최충원 등을 죽인다. 이어서 각각 그 주인을 쳐서 죽이고 천인 호적을 불살라서 우리나라에 천인이 없게 하자. 그러면 공경장상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려사를 통해 만적이 시도한 신분해방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무신 정권기의 하층민들은 지배층의 지나친 수탈과 억압에 저항하고 불평등한 신분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항쟁은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권력자들은 항쟁을 진압하는 데만 집중하였을 뿐 하층민의 요구를 정치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궁핍하고 차별적인 이들의 생활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고려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몽골의 침입과 대몽 항쟁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